자, 마이크. 예, 네, 나와요.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예정에 매이지 말고 말없이 돌아가죠. 사랑이란 그런 것 생각이 안 하겠지만 어느 날 그때는 이 사람도 떠난 후일 테니까. 중간 박수. 자, 오늘 이 공연의 우리 하이라이터로서 우리 김민성 교수님께서 자, 먼 날 갑니다. 아, 네, 본명상이고 소명상관에. 네, 감사해요. 행여나 날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좋아요. 머물지 말고 말없이 돌아가죠. 사랑이란 그런 것 생각이 안 하겠지만 먼 날 그때는 여러분도 떠난 후일 테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해, 잘해요. 아, 대단한 네. 우리 누님이십니다. 네. 지금은 두 사회자분보다는 마지막으로 든 이 마이크를 든 미성언니예요. 정말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정말 우리 뭐랄까요 김삿갑 블루신 명국한 선생님 아들로 정말로 선생님이 낳지는 않았지만은 친부모보다도 더 잘 모시고 있는 우리 신세일 씨 사회자에게서 제일 이른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까지 또 하셔. 우리 또 신세일 씨가 가장 사랑하고 예뻐하고 하는 우리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가수계 사회자로 김지미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나가고 있죠. 네, GBS 네. 방송이 지금 8개 테레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칼라로 수시로 네. 네, 뭐 실시간으로 나가고, 지금 유튜브 네. 방송을 나가고 자, 있죠. 네. 김덕희 영상감독님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 치러까지 네. 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네. 우리 지미 후배님 네. 저기 선배로서 네. 조금 내가 예? 조금 그거 하겠습니다. 명국한 선배님 아버님 한번 더 모시고 나와.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 우리 신세일 씨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아, 별 말씀을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미성 누님이 아. 참 노래가 좋죠. 네. 네. 먼 날 아쉬움 뭐 그만의 김치 깍두기 요즘 신곡도 많이 나왔어요. 그게 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남들이 그래요. 남들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김미성이는 TV 화면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자, 아버님 나오셨어요. 아버님. 아이고 네네네네 아이고 선생님 의자 좀 갖다 드리지. 네. 우리 정말로 가요계의 한 증인이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명국한 선생님을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앉으시고 우리 선생님이 혼자 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혼자 된 지가 오래됐는데 선물을 뭘로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이템을 신세일 오빠가 줘요. 저보고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고 나오면은 여기 볼에다가 살아생전에 뽀뽀 한번 해드리라고
자 이렇게 옆으로 좀 하시고 이다봉에서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미도 지미도 딸 역할로 뽀뽀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남들은 요즘은 100살이 되면은 부인이 100살 되신 분한테 그런데요. 여보 다른 친구들은 다 산에 가 있는데 왜 당신은 방 안에 있어 이런데요. 우리 정말 명국한 선생님은 105세만 사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모시고 나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건강하시고 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꼭 후배를 데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네. 오늘 오신 분들 아니 중에... 이 노래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그렇죠. 아쉬움을 부르고 난 뒤에 이 팬들이 네. 왜 아쉬움을 아무 모르는 날만 하고 마냥 하니까 네. 원래 우리 누님이 MBC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용수에서 코미디로 왔다가 갑자기 가수로 됐는데 자 아쉬움 조 감독님 아쉬움 참 주옥 같은 노래죠. 모르는 날 아쉬움의 주인공 야 우리 김미성 씨가 자 아쉬움 한번 갑시다. 오늘 너무 즐겁죠? 우리 팬 너무 행복해요. 미성희 누님도 지금 예, 지금 아마 공연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얘기를 해도 되나 나이가 아니 그건 참읍시다. 네, 그 참을까요? 네. 아니 자, 근데요. 팔순 공연을 제가 네. 다 기억을 해놨어. 그래서 네. 엄청난 무대. 박수 주세요. 오늘 날 네. 갑니다.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운 내 맘에 밀리네. 좋아요. 잊지 못할 사람은 보내지나 말 것을 한 뒤에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냐요.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박수! 아 좋습니다. 오늘 무처럼 저희 아버님의 75주년 공연에 오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따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사람은 또 서운하게 할 거 없어요. 또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오셔도 됩니다. 자, 아쉬움의 2절 갑니다. 잊지 못할 사람은 보내지나 말 것을 떠나간 뒤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나요. 그대가 떠나간 뒤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죽인다 노래 한없이 쌓이네. 그리움 한없이 쌓이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